때문에 울지 않게 기도했어. 흐르는 눈물 보며 떠날 수가 없는데, 널 보낼 수가 없는데. 김영준의 뮤지카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초특급 스페셜 게스트 황보 씨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즐거우시죠? 완전. 완전 즐거워요. 좋아요. 자, 지금 황보 씨가 오셔서 문자가 왔어요. 황보 씨에 대한 문자가. 네. 6265. 저요. 언니의 쿨한 성격을 닮고 싶어요. 실제로 많이 쿨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쿨해지나요? 라고 하셨어요. 31살 되면 쿨해집니다. 아니, 30대로 접어들면? 그리고 산전, 수전 다 갖게 되면. 그리고, 그니까, 그건 것 같아요. 자기가 편하려면 쿨해야 돼요. 응. 억지로라도 그러다 보니까 버릇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원래 성격이 원래 좀 쿨하셨어요? 어렸을 땐 안 그랬어요. 아주 어렸을 땐 안 그랬고요. 중학교 접어들면서 밝아지고 쿨해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도 편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변했다? 예, 이렇게 변했다. 그리고요, 0694님이, 애쓰라합니다, 황보르님. 아, 누구지, 이분? 0693님? 아주. 풀 번호 알려주시면. 5501님. 네. 아, 이거 형준 씨 팬인가 보다. 번호가 501인데. 아이고, 부끄러워라. 황보 언니가 나와서 너무 좋아요. 저도요. 누나 이렇게 진짜 많아. 재밌네요. 그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아, 더 해주세요, 누나. 6255님. 홍보 언니, 우결이로 오랜만이에요. 쿨한 매력이 너무 좋아요. 저 TV 계속 나왔는데, 아.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활발히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4854. 네. 형준군도 너무 예쁘지만 황보 언니 너무 예뻐요. 역시.
나보다 이쁘지 마, 진짜. You are so beautiful. 자, 부끄럽습니다, 저도. 네. 자, 5501님이요. 응? 아, 아까 이제 황보 누나 신곡 듣고, 아직 난 예쁘다, 음악성 있고 좋은 노래예요. 네. 분석 있죠? 브라비시모. 6041님, 황보 씨 노래 좋아요. 새벽에 애절하니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네. 0300님. 황보 누나 어젠 초코막대 과자 받으셨어요? 설마 못 받은 건 아니겠죠? 그럼 슬프다. 받았습니다. 좋겠다. 진짜 받았어요. 여러분 저 진짜 받았어요. 축하해요. 네. 네. 그리고 1904님이 네. 누나 사랑해요. 콜. 받아주겠습니다. 자 네. 여기 황보 씨 너무 좋아하는 청취자분들의 문자가 네네네. 많이 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네. 개편 이후에 지울까는 바로 내 맘대로 어글송 시즌 2. 아, 예, 목요일만 하는 거예요? 매주 갑니다. 이렇게 하나,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코너는요, 노래를 재밌게 개사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제가 또 불러드리고 오늘 황보 씨가 불러주시는 건데요. 청취자가 분들이 개사해 주니까 더 좋네요. 네, 직접 또 해주시는 거니까 또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공지사항에 올렸듯이 황보 씨의 노래. 아리송으로. 아리송.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어려운데, 오늘 같이 해주실 거죠? 그럼요. 네. 이 노래는요, ID GKSMFDL501님이 쓰신 분이, 가사 불러보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제가 있어요, 여기에. 네, 네. 뭐, 인터넷 게임 이제 그만, 라디오 TV는 듣지도 보지도 말라고 잔소리하는 엄마에게라는 주제를 선택하시면서. 아, 어머니한테 들으시라고. 그죠. 아, 박자 맞추기도 어려울 텐데. 자, 어떤 노래가 됐는지 준비되셨죠? 저는 됐어요. 적응 안 되시더라도 부르셔야 돼요. 네, 대부분 앞부분 행주씨 부르다가. 제가 부르겠습니다. 박자 아셨죠? 예. 미안합니다. 자, 그럼 갑니다. 커가지고. 노래 주세요. 야! 야! 가만히요. 오랜만인데요. 야, 안 돼. 아, 새벽에 닭밥을 드셨구나. 저 이런 거 맨날 하거든요. 우리 엄마 찾으면 저희 엄마 듣고 있거든요. 진짜로 사놓을 것 같아요. 진짜요? 아리송에 아리송에 잘한다 해봐요. 말을 잘 듣는 나인데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미 본 건데 뭐라 그래. 야. 엄마는 잘 모르지만 나는 자유를 아는 사람. Yeah. 아리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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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라디오 듣고 싶단 말야. 엄마 내 말은 시험 보고 나서도 공부하라고 하니까 나 마! 가였어. 잔소리 좀 그만해줘. 엄마 새벽에 뛰보고 깎아 웃잖아. 컴퓨터 좀 좋아하면 엄마가 방에 와서 이 가수나 또 컴퓨터 한다고 뭐라겠지. 나 열나지 머리 아프지. 세상 엮어보고 나면 그래서 좀만 게임한 거지. 나 잘못한 거 절대 아니야. 아리송해. 야 좋은데요. 갑시다 계속. 오랜만이죠? 박자 맞추느라고 저희가 이런 걸 또 즐깁니다. 1, 2, 3, 4. 아리송해 아리송해 엄마 어릴 때 중요한 거 어떻게 아 누나야 다 해놓고 쭈 안 가였어 댄싱 머신 맨날 뭐라고 하지 나나라 하지만 그래도 씹어요. 어렵죠 조금. 솔직히 말해 다 알고 있지만 죄송해요 조금만 더 TV 보고 잘게요. 숨을 알 것 같아 하지만 내비둬요. 엄마 맘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도 난 자유인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에 지금 전부터 TV 라디오 전주도 있잖아요. 나 아리송해 아리송해 말을 잘 듣는 나인데도 Yeah. 난 다음에 TV 본 건데 뭐라 그래? 엄마는 잘 yeah. 모르지만 나는 자유를 아는 사람. 아리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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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라디오 듣고 싶단 말야. 야 이게 다 나는 느낄 줄 몰랐어. 넌 내가 좋아하던 그런 이장형은 아니야. 나? 너 때문에 가슴이 달릴 줄 몰랐어. 예. 내가 착하게 맞지도 스타일도 아니야.
됐지? 오, 노래 좋다. 야, 브라보. 고. 예. 황금. 예. 브라보. 저 이런 코너입니다. 네, 형준 클럽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수능 아직 안 보셨죠? 이제 곧 시작이니까 수능 아마 공부하고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이제. 자, 오늘 특별 게스트 황보 씨가 또 이렇게 노래까지 멋지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나. 아,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재밌었어요. 자, 오글송 앞으로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 들으시면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고요. 솔직히 그냥 현준 씨랑 그냥 놀다 가는 것 같아요. 편하게. 성공했다. 그쵸, 재밌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편하게. 저도 오늘 누나한테 또 배운 게 많고요. 누나가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참 즐거웠던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쓰담쓰담. 앞으로 잘 만큼은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또 음반 활동으로 찾아뵙는 네네네네. 거죠? 네네네. 앞으로 음악으로서 또 네? 감동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네. 와주셔서. 명곡 나오네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곡은요. 네. 황보 씨의 성숙이란 노래예요. 정말 성숙한. 네, 이런 반대로 매력. 얘기하면 숙성. 숙성. 네. 숙성이 제대로 된. 네. 황보 씨의 성숙 들으시면서 네. 이제 인사드릴게요. 맨날 하는 말 없어요. 여기 때? 마지막 멘트가 있어요. 미아 여러분, 기회도 되고 말하는 것보다 마음이라 되고 말하세요. 그게 더 와닿을 거예요. 힘내요. 안녕. 시간이 FM 107.7MHz SBS 파워 FM